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을 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천안본부점 김정석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오늘 보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보합으로 전망하시는 이유도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주 증시에 영향을 주었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주말 사이 진정되는 양상인데요. 미 FDA에서 오미크론 특화 백신에 대해 승인을 간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되며 이 3대 증시가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헝다그룹의 디폴트가 기정사실화되면서 불안을 키우는 모습인데요. 중국 시스템 내 헝다그룹이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약 22%로 부동산 업계의 위기가 경제 불안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서면서 중국 부동산 업계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슈가 이번 달 중순에 있을 FOMC 회의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최근 파월 의장과 미 연준 주요 인사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입장을 변경하면서 테이퍼링 조기 종료에 대한 논의와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기는 긴축 의견에 힘을 실리고 있는 부분도 지난 주말 비트코인이 20% 폭락하며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훈풍이 이어지며 국내 증시 역시도 상승하며 코스피 3000선, 코스닥 2000선을 회복하는 흐름인데요. 올 10월까지 코스피에서 약 30조 원을 팔아치는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 외국인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애플이 지수 상승을 이끄는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비트로 국내 초대형주들의 반등이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박스권 눈시가 길게 이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대형주를 팔고 오히려 중소형주로 이동하는 흐름으로 연말로 갈수록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에 대해서 조급한 마음에 수익성을 좀 높을 기대한 쪽으로 매수세가 옮겨지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한국 증시에 대한 전망 역시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의 경우 내년 글로벌 경기가 코로나19, 글로벌 공급망 경무 현상 등의 불확실성에도 양호한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구조적인 리스크 요인 존재하지만 코로나19 충격에 점차 벗어나 상승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인데요. 하지만 주식시장 모멘텀 지표인 12개월 선행 EPS의 경우 미국, 유럽 등의 예상치는 상승세를 기록하는 반면에 한국은 여전히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어서 한국 증시의 부담 요인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금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봐서 보합권 이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오늘 시장은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어제 이제 또 수급을 살펴보면 기관이 배당 연계된 프로그램 매수가 많았다라는 점들, 수급에 부담은 주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최근 제품과 바이오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도 맞았지만 전환회복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바이오 품목 수출이 150억 달러를 넘어서며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 진단키트 등의 선전에 힘입어 수출액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특히 SK그룹 제약바이오 계열사들이 트렌드를 이어가며 연매출 1조 원 시대를 열었는데요.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 신약개발은 SK바이오팜으로 각 분야의 전문성을 높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1월 초에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가장 주목받는 학회인 JP모건 헬스케어 캠퍼런스가 열리는데 이 기간을 두고 바이오 신약개발사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참가한 기업들의 임상 결과를 기대해보고 이를 통한 기술 유출 성과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상호사의 미술품을 납품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요. 현행에는 유가증권의 물납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학술 문화적 가치를 지닌 미술품에 대해 물납을 허용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호재에 힘입어서 미술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5초부터 유례없는 미술품 투자 열풍으로 경매시장 낙찰률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0에서 40대 젊은 수취가들이 미술품 투자에 나서면서 올해 상반기 경매 낙찰 총액이 1,438억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과 미술품 시장이 결합되어 경매에 활용될 전망으로 전통적인 미술품 거래에서 벗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메타버스 세계로 연결하여 NFT 기술이 적용되면서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할 때 증시를 부양했던 섹터가 바로 전기차 부분이었는데 최근 테슬라 악재로 인하여 조정을 받다가 다시 반등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의 배터리 부문 자회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 후 시가총액 7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며 2차전지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보는데요. 2차전지 소재업체들도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며 코스닥 시장을 이끄는 모습입니다. 해당 종목들이 올해 크게 상승하며 이제는 코스닥 시가총액 10위 안에 세 종목이나 들어갔기 때문에 지수를 움직이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소재업체들은 품질 측면에서 배터리 성능을 높일 수 있는 프리미엄 소재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긴 주행거리, 빠른 충전속도, 안정성을 요구하는 배터리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국산화 소재 기업들 역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오미크론이 발생하면서 시장이 악재로 다가왔는데요. 초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순환매가 도는 과정에서 박스권 하단에 담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놓치는 목들, 뭐 예를 들어 최근 게임 관련 급등한 종목들에 대해 무리해서 추격 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시기를 기다려서 매수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어 매매 진행하시면 좋은 성과 있으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